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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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어화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떻게 먹으면서 얘들아 먹자 좌선생이 제안하는 어린이날 외식 메뉴 첫 번째 어린이날 하면 역시 이 음식이죠 와 오늘은 한국이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우와 아니 이게 뭐야 짜장이만 나오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위에다가 딱 얹어주셨어요 너무 반가워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좀 독특하게 네, 보십시오 밑에 시금치를 갈아서 그 물을 짜서 면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면을 뽑으셨대요 시금치 애들 안 먹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 다 먹으면 시금치를 몇 개를 먹는 거야? 아 굉장히 담백하다 이건 짜장면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짜장면 야 이거 밥 비비고 싶다 아유 말하다 보니까 한 그릇 뚝딱 해버렸네 누가 다 먹었어 나지 그리고 이 짬뽕도 내 것이다 다 먹어주겠어 해물탕 하나를 응집해놓은 그런 짬뽕이네요 와 그런데 독특하게 보마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넣어준다 매콤하고 담백한 이 국물이 싹 들어오는데 시원한 알싸한 파향이 싹하게 다시 싹 나가네요 와 우리 어린이들은 이거 엄마한테 양보해서요 짜장면과 짬뽕의 영원한 친구 I say 탕, you say 수유 탕, 수유, 탕, 수유 감귤의 시원한 맛과 감귤 소스의 독특한 달달함이 같이 오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탕수육의 맛이에요 저는. 이거 뭐지? 굉장히 쫄깃쫄깃한 꼬바로우 같은 굉장히 찹쌀로 찹쌀가루로 튀겨놓은 것 같은 느낌의 쫄깃쫄깃함 언제 먹어도 맛있는 중국집 한상 어린이날에는 더 맛있겠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ite